전원기는 들어와요? 전원은 들어와요. 네, 화면이 안 나온다. 네네네. 아, 창이 나오긴 했어요? 한 번은. 아, 그다음부터 그 이후로 안 나오고. 램이 하나밖에 없네요. 네. 램을 혹시 닦아놓은 보셨어요? 예, 그 접촉면에. 다 하셨네. 다 하시고 갖고 왔구나. 나오는데? 가져오시기 전에는 안 해봤어요? 나오네. 예, 안 해봤어요. 그냥 포기하고 그래. 뭐 다시 한번 해보고요. 제가 딱두 가지 예고 예. 두 가지 뺐다 꽂았다고 했거든요. 먼지 때문에. 보통 램 때문에 그러긴 한데, 그 다른 화면이 떴을 때 글씨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였어요? 글씨 나오고 그림도 막 있고. 복구 뭐 그거 뭐 그런 파란 화면이에요? 파란 화면이었던 것 아, 이 파란 화면? 같아요. 그럼 윈도우 화면이구나. 꺼지는 게 멈췄어요, 컴퓨터가. 한 번은 운이 좋아서 켜질 수가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한 번에 안 떴네요, 보통. SSD 빼고 해보죠. SSD 빼고. SSD 빼고도 안 돼요. SSD랑은 상관이 없어요. 램을 아예 다른 걸로 꽂아볼게요. 안 돼요. 1번 슬롯으로 해보고. 이것도 역시 안 돼요. 그러면 메인보드 쪽일 확률이 높아지죠? 한지는 엄청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, 애매하다, 요 기간이. 구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3년 넘었겠다. 3년은 넘었죠. 반응은 하네. 이 소리가 네 번인 거 이건 램, 메모리가 없어서 인식이 안 됐어요. 메모리 없어요, 지금. 나왔어요. 아, 없어서 나는 소리예요. 그 메모리 인식 쪽에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메모리 문제는 아니고. 이 슬롯 쪽, 슬롯 보드 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초기 한번 해보고. 바이오스 초기화하고, 슬롯 한번 청소하고,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이제 메인보드를 봐야 되는 거예요. 메인보드는 이제 혹시 메인보드가 문제 있으면 중고로 바꿔야 되고요. 새건 안 나와요, 이제. 새거 나오려나? 게임용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저희 아버지 고소통령이에요. 램이 꽂아진 거는 인식하는데 못 읽어드리는 거죠. 이거는 안 되고요. 이건 입고를 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. 메인보드는 다 드러내야 돼요. 수리하는 게 맞나 아니면 새거 사는 게이 정도면 수리하는 게 맞죠. 그래요? CPU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5년도 안 됐어요. 컴퓨터가 제가 뭐 5년 안 됐을 거예요. 4년? 3년, 아니, 네, 4년 정도 됐을 거예요. 됐을 건데 어차피 이게 뭐 게임용이 아니고 사무용이기 때문에 네. 켜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요거 수리하는데 10만 원 안짜리인데 새거 살라면 그래도 40만 원 넘게 들어요. 아무리 싸도 30만 원. 30만 원짜리 얘보다 성능이 좋다는 보장은 없고. 네. 그래서 얘는 고치는 게 맞죠. 이 정도면. 새로 살 생각도 있긴 있는데, 이게 안 되면은. 근데 이걸로도 뭐 문제 없이 쓰셨잖아요. 그죠? 네. 지금 여기서 바로 벌수 있는 건 나에게 끝이고. 이 사야 되나? 저 애매하네. 아니, 견적을 어떻게 나는 고쳐서 좀. 써도 될것 같은데? 이거 굳이 사야 되나? 견적을 한번 받아봐야지 좀 되게 판단이 될것 같아가지고. i3에요, 얘도. i3여서. 펜티엄이나 셀룰러는 내가 모르겠는데. 신형을 사도 체감을 못할수 있어요. 왜? 어차피 이것도 용도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?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혹시 중요한 자료 같은 게 있나요, 이게? 없어요. 혹시 모르니까. 오늘 바로 오늘 제가 점검을 해볼게요. 테스트 보드가 있으니까. 네, 그럼 이따가 한번 네, 오후에 한번 보고 연락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전화 한번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